신공동 백화마을은 경기 수원시 팔도구 화성문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서 여기까지 1km 정도로 아주 가깝고 걸어가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입구 곳곳에서 이정표 또는 지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들어가면 길을 선명한 다양한 그림과 초현물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 길에서 자물쇠 가득한 하트 모양이 나오고 여기서 많은 커플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조각을 간직했습니다. 마을은 미술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이상적인 도자지로 유명합니다.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 프로젝트 행공동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과 전 봉사자, 예술가들이 같이 모아 벽화를 직접 그리면서 벽화 마을을 완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벽화 골목에서는 사랑하다 길, 처음 아침 길, 눈으로 가는 길 등 테마별로 골목길로 나뉘어 있습니다. 벽화마을을 방문하는 이번 담사는 우리가 다행히 막걸리 점주를 만나 인터뷰 기회도 있습니다. 막걸리는 쌀이나 밀의 누룩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만든 한국 전동주입니다. 언제? 이쁘지 않아요 이거? 네. 네. 막걸리. 이게 인공감미료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누가 한번 먼저 해보실래? 아, 어때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멘트. 못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제가. 못 들어봐 이런 거. 맛있어요. 소라처럼요. 소라처럼이요? 탄산도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시원한 느낌? 우리가 일반 수제 막걸리 전통 수제 막걸리이기 때문에 맛있어. 그것도 안 들어갔지만은 후원 전문 후원 쌀만 또 이거 활용을 했어요. 이거 쌀 자체. 그래서 이게 인공감미료도 안 들어갔고 탄산도 없고 그다음에 개운해요. 먹는 김도 좋아요. 먹는 김 좋죠. 이게 유산균이 다른 것보다 특히 더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집에다 이게 김치냉장고에다 놓고 조금씩 드시는 분이 많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만약에 예술 공간을 체험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림을 구경한 곳을 찾고 있으면 미술관, 박물관 외에 여러분에게 벽화마을을 강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경치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평안한 느낌도 해주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갔으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샀던 음식만 맛있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돌아가는데 우연히 팔도 문화센터를 발견했습니다. 화성인공 자락과 수원천 사이에 아담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의 한옥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팔다 문화센터는 수원시 지역 예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예술 활동 공간의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5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완공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로 되어놨습니다. 다가오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팔다 문화센터가 닫혀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관람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봄카페 왔어요. 40년 전에는 이곳이 방앗간이었다고요.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1층과 지하에서 작가들의 전시도 열리고 2층과 2층에서 카페, 아트샵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곳은 인테리어 소품들이 진짜 다양하고 멋지고 아름답네요. 꽃병이나 앞접시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몇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 멤버는 한 맘 드는 기념사진도 썼어요. 진짜 예쁘죠? 소품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행동궁 놀거리로 와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카페는 차분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대화하기가 딱 좋은 곳이에요. 그 외에 뷰와 가성비도 좋고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정원을 구경하러 밖으로 나왔어요. 정원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워크숍도 체험할 예정이었는데 갖기가 어려워져서 워크숍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진짜 아쉬워요. 메뉴판 그럼 구경해볼까요? 1인 2메뉴 피소고요. 시그니처는 오디 주스, 오디 쿠키입니다. 저희는 약간 더워서 녹차 라테랑 초콜릿 마셨어요. 그리고 다른 두 명이 아이스크림을 시켰어요. 다 맛있어요. 여기는 작품 전시를 볼 수 있더라고요. 높이가 낮기 때문에 머리 쿵 조심하세요. 심오한 작품이라서 살짝 이해하기에는 어렵긴 했지만 천천히 둘러보면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구경했던 것보다 이 존시스를 더 선호해요. 특히 마지막 그림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어느 날에 젊은이들과 굉장히 닮지 않았을까요? 예술 공간 봄에 대한 사장님과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좀 들러볼까요?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무료로 전시를 해주는 공간이었어요. 네. 한 15년을 하시다가
힘들게 되셔가지고 이거를 샤워하고 이게 전신을 안 해요. 카페 손님을 위해서 이게 볼 수 있게 전신을 한 거나 전 뒤쪽 가봤어요. 바닥에 아, 네, 네. 그쪽도 다 전신 공간이었거든요. 아, 저희 그 수빈 아, 저희 금지. 거기 와서 잔디 그 마당으로 나가면 벽화 골목으로 나가는 곳이거든요. 벽화 봤어요? 네. 그쪽으로 이제 벽화도 다 여기 대표님이 작가들 초대해가지고 요 바깥에 있는 큰 벽화 있지요. 그 콜롬비아 작가가 한 거. 또 요문 나가면 여기도 지금 이쪽은 콜롬비아, 여기는 우리나라, 이쪽은 브라질 작가. 여기로 나가봐요. 요 바깥에. 네, 수은화성은 조선 22대 정조 시기에 지은 수은시의 성곽 건축물입니다. 정조는 어린아이의 아버지 사요세자르 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본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아버지의 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화산에 거주한 주민들을 옮겨 살게 할 계획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지금의 행정구역 명칭은 수원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원시의 상징으로 197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수원화성은 수차례의 자연재해와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것을 일부 보완할 것입니다. 화성을 관람하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걸어갔고 수원화성은 기르니가 근처에 있는 방화수류정 묘면 앞에 나들이만 하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방화수류정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방화수류정에 갔을 때는 보수하는 공사 중이라서 영원 옆에 피크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잔디 위에 앉고 간식을 좀 먹고 같이와 함께 많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 거의 사라졌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She said to pick her up, but that's a bad call. Timing, I don't wanna regret it when it goes wrong. Yeah, well she's in my car, but she's out of my league. Only in my arms temporarily. She looks pretty when she grits her teeth. Cause her boyfriend sucks and she knows each. 뜬 브레스트랑 골라서 먹어봤어요. 우리는 소고기 쌀솥밥과 바지새우솥밥을 주문했어요. 소고기를 잘 구워서 육즙도 나오고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새우는 좀 생생한 느낌을 주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간장이나 양념 아니면 반찬을 안 넣어 먹으면 솥밥은 좀 싱거워요. 그리고 여기에 양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Her phone rings, but I really think she's gonna let it buzz out. Well, how sweet. I think I know what's on her mind, just say it out loud. Yeah, well, she's in my car, but she's out of my league. Only in my arms temporarily. She looks pretty when she grits her teeth. Cause her boyfriend sucks and she knows he cheats. Cries on my shoulder but I can't see why she's not with me. She looks funny when she bites her tongue. Cause she likes my lips but she won't move on. She said just friends and I can't see why. Cause she's out of my grip. No, if she gave me the chance, I know that I wouldn't slip. Because she holds on to something I know she never wanted. Yeah, I should probably leave, but she's leaving.